헝그리의 TV. 넷마블 게임즈가 모바일 레이싱 게임 다함께 차차차2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 차차차2는 2천만이 즐긴 국민 레이싱 게임 다함께 차차차의 후속작인데요. 전작의 검증된 게임성에 실감나는 3D 그래픽, 친구와 함께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1대1 대전 및 최대 4인 대전, 원하는 차량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제작 시스템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대거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작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냥 계속 플레이를 하는 형태의 게임이었다면 이거는 친구나 모르는 타인들과 실시간으로 대결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싱 도중에 획득한 부스터 아이템의 경우 도로 위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이내믹한 액션의 재미를 더했고요. 다양한 장애물 및 보스 몬스터의 등장을 통해 한층 긴장감 넘치는 질주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속력을 지닌 차범근 캐릭터와 높은 방어력을 갖춘 차두리 캐릭터 등 다함께 차차차2 홍보 모델 활약 중인 두 국민 축구 영웅의 캐릭터들도 두 달간 한정적으로 선보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선은 그 차량을 부시면서 달리는 그 호쾌한 타격감이 그 차두리 선수의 그 플레이 패턴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차차차라는 라인과 그 차두리, 차범근 부자의 그 성과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넷마블 게임즈는 다함께 차차차2의 정식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헝그리의 TV!